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가 오늘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소위 독대를 통해서 당에서 요구한 조속한 인적 쇄신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박계는 청와대 전면 쇄신과 함께 이정현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이정현 대표는 오늘 청와대에서 90분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제안한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 바로 좀 빨리 추진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대표는 각계의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했다면서 최순실 씨의 조속한 귀국과 적극적인 수사도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당내에선 대표 퇴진 목소리까지 나오자 긴급하게 움직인 겁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청와대 인적 쇄신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요구한 인적 쇄신이 없을 경우 당 지도부가 전원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병국, 나경원 등 비박계 의원들은 청와대와 지도부를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당이 지금 그 역할을 좀 하는 거냐. 너무 인식에, 이 사건을 인식하는데 그 일반 국민하고 너무 괴리게 돼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정현 대표가 리더십을 상실했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비박계는 주말까지 청와대 움직임을 지켜본 뒤 청와대 비서실 일괄 사퇴와 당 비대위 체제 전환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